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의 임승관입니다. 12월 31일 목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12월 31일 0시 기준 경기도의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225명이 증가한 총 14,451명으로 도내 25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발생이 219명이고 해외 유입 관련은 6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60명으로 26.7%를 차지합니다.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는 27.6%인 62명이었습니다.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기관 관련 확진자는 7명이었습니다. 도내 주요 확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소재 공장 관련된 확진 상황입니다. 지난 12월 28일 군포시 소재의 공장 근무자 1명과 일가족 3명 등총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30일까지 2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1일 0시 기준 총 확진자 수는 2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확진자가 발생한 사무실, 공장의 위험성에 대해서 현장 평가를 시행하였고, 직원들은 전수 검사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은 소독을 완료하였고, 확진자와의 접촉자들을 분류 중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영 및 홈케어 시스템 운영 현황입니다. 12월 31일 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용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된 병상은 총 1,003병상입니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77.6%인 778병상입니다. 이중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97개의 병상으로 68개를 사용 중이며 현재 가동률은 70.1%입니다. 경기도 제3호부터 제10호 등 7개 일반생활치료센터에는 12월 30일 18시 기준 1,379명이 입소해 49.2%의 가동률을 보입니다.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1,425명입니다. 제1호 경기도형 특별생활치료센터에는 41명이 입소해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27명이고 가동률은 60.3%입니다. 12월 30일 22시 기준 경기도 홈케어 시스템 운영단의 가정 대기자 모니터링 누계 인원은 전일 대비 130명 증가한 총 7,712명입니다. 이중 병원으로 후송 조치한 인원은 총 524명으로 전일 대비 6명 증가했습니다. 장시간 고통받았던 부천시 효플러스 요양병원 대기 환자들의 병원 이송 조치가 다행히 완료되었습니다. 12월 10일 코호트 격리 조치되었던 부천 효플러스 요양병원의 시설 대기자가 금일 모두 병원으로 이송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 발생된 바오로 요양병원 확진자 5명은 경상북도 영주 적십자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처음 요양병원에서 집단 발병이 시작된 직후에는 시설 내 환자들을 적절히 케어할 의료진이 부족하여 의료 인력의 긴급 투입이 필요했고, 동시에 늘어난 확진자들을 전담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추가적인 병상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중수본에서 의료 인력 등을 긴급 지원해 주었고, 경기도도 소방공무원과 자원봉사 간호 인력 등을 여러 현장에 나누어 투입하였습니다. 경기도 의료원과 많은 민간 의료기관들의 협조로 병상이 확보되기 시작하면서 시설 내 대기자 어르신들을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서는 기관 간, 기관과 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다시 한번 의료 인력을 긴급 지원해 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병상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도내 의료기관, 타시도 의료기관, 그리고 수도권 공동 대응 상황실에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느 곳보다 위험한 장소였음에도 그런 현장에 투입되어 환자 케어와 이송에 고생해 주신 의료인분들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병상 확보가 지연되면서
장시간 곤란과 고통을 겪은 코트 기관시설의 입소자, 그리고 그분의 가족분들, 때론 유가족분들, 그리고 의료인들께, 의료인 등 종사자분들께도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많은 것들이 변했고 힘들었던 그런 해였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로 사소한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 자영업자들, 코로나 확진자들과 옆에서 보살피는 가족들 등 우리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크고 작은 고통과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새해 아침은 밝을 것이고 우리는 2021년을 새롭게 마주할 겁니다.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한 우리는 다시 직장으로 출근할 것이고 가게 문을 열 것이며 이웃들을 만날 것입니다. 파도가 높을수록 그 파도를 넘고 난 후에 추진력이 커지는 법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또한 성장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고자 하는 수많은 방역 주체들의 염원, 그리고 실제적인 감염병 관리 및 방역 수칙 준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2021년, 그간의 슬픔은 사라지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우애와 연대의 힘으로 코로나19 유행을 극복해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